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산 남자입니다. 저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셨는데 장애를 앓고 계셔서 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그 밖에 이부 동생들 두 명이 더 있었는데 동생들 인생도 개차반인지라 형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번 돈을 보태주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동생들이 돈만 낼름 받고 돈 필요할 때만 절 찾았을 때도 저는 혈육들인 그들을 챙기고 싶었지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적당히 사귄 4살 연상인 여자랑 함께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많이 외로웠던 저는 항상 사랑이 고팠고 정에 굶주렸던 탓에 자연스레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자식까지 보니 이유 여하 막론하고 저처럼 불행하게 살게 하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있는 가장이 되고 싶어 돈 많이 주는 공장이며 막노동판을 기웃거렸지만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집사람은 날로 불만이 쌓여져 가고 저도 맘 같아선 남들 못지않게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30만원 월세방을 전전하는 게 고작이었죠. 아내 몰래 조금씩 돈을 쪼개 엄마와 할머니에게 드리기도 했는데 이해 못하는 애엄마와 크게 다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아랫동생이 절 찾아왔더군요. 23살밖에 안 됐는데 온몸에 두른 금붙이와 삐걱번쩍한 외제차까지 타고 와서 절 놀라게 했습니다. 형님, 잘 지냈어요? 여전히 아등바등 살고 있네. 외제차 이번에 신형으로 하나 뽑았는데 어때? 한번 태워줄까? 저는 동생이 혹시나 로또라도 맞았나 싶어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알려줄 듯 말 듯하며 애태우다가 제게 속삭이더라고요. 실은 내가 아는 형님이 정보가 있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아주 대박이더라고. 내가 특별히 형이니까 정보 주는 건데 한번 만나게 해줄까? 형수랑 조카 녀석 발 좀 쭉 뻗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며 동생이 소개시켜주는 아는 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라고 하기엔 다소 나이가 들은 50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신소재 사업을 발굴해서 국내 최초로 특허를 낸 상품이라면서 얼마를 투자하면 10배에 가까운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 사기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동생이 실제로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집 보증금까지 털어넣었다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처참하게 당했네요. 더 충격이었던 건 동생도 한패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가 이혼하게 되어 아이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형제한테까지 사기를 당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기 수법에 관해 연구를 했고 동생이 제게 써먹은 대로 명언까지 끌어모은 돈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명품 옷들과 차를 세팅했습니다. 하며 그 사기꾼이 제게 한 수법대로 똑같이 사기를 치고 다녔죠. 처음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이 굴다 후에는 돈을 먹고 튀었는데 쉽게 돈맛을 보자 도저히 손을 털 수가 없겠더라고요. 허나 어리숙한 저는 얼마 못가 피해자들한테 신고를 당해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었고 나오고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전에 사기 수법을 보완해서 더 크게 속여 돈을 빼냈고 또다시 복역하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감춘 돈을 쓰며 먹고는 살게 되었고 제 아들도 교육을 받으며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은 돈 많이 든다던 피아노를 잘 쳐서 콩쿨에도 입상도 많이 하고 저를 위한 연주도 들려주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주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제 가족들이 먹고 사니 제 인생이 망가졌다 한들 후회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부동산 투기며 사기며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을 쉽게 버니 열심히 일하면 바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저는 사기 혐의로 들어가게 되었고 2년의 공백기간 후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 가족들은 면회 한번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피식 웃으며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툭툭 털고 가려 하는데 그런데 저를 기다리는 손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낯선 여자가 제 모습을 보며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대뜸 흰두부를 제 얼굴에다 팍 내리치더라고요. 아이씨 뭐야 당신 누구야? 제가 발끈하며 화를 내자 그 여자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두부마저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똑바로 살아. 두부 먹고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피해자의 선물이야. 라고 말한 후 돌아서 가는데 혹여나 제가 사기친 여자 중에 저런 여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영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재수 옴붙었다 싶어 얼굴에 있던 두부를 떼먹고 집으로 갔는데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저를 맞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아빠가 있는 외국은 대체 어디길래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해요? 아빠의 대책 없는 무책임함에 전 그냥 포기했어요. 라며 투덜대는데 고2가 되어 의젓해진 아들은 이제 80이 훌쩍 넘어버린 증조할머니와 60살이 넘은 할머니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무슨 일로 곁에 없었는지 몰랐던 아들은 그냥 사업하러 외국에 간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제게 식사를 차려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간만에 집에 오느라 좀 쉬고 싶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피아노 같은 구간에 반복되는 연습 소리를 계속 들으니 환장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발칵 열고 아들한테 너 아빠가 왔는데 같이 밥이나 좀 먹어주지. 그놈의 피아노만 주구장창 치냐? 네가 뭐 피아니스트라도 될 거야? 우리가 가부도 아니고 사내놈이 그거에서 돈이나 벌 수 있겠어? 돈 좀 그만하세요. 낳아주셨음 제 인생은 제가 설계하게 두세요. 아들은 반항기 어리게 말하며 절 억지로 밖으로 밀어버리고는 문을 잠궈버렸는데 새삼 아들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피아노 연습에 몰입하며 제게 반항을 하니 이걸 콱 그냥 쥐어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 저는 밖으로 나가 이번에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을 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사업 구상을 하느라 왼종일 시장 조사를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난데없이 벨소리가 났습니다. 의찬이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레슨 날이라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낯익은 선생님의 얼굴에 그만 사색이 되었고 차갑게 절 응시하고 있는 여자 바로 피아노 선생님이라던 여자는 그때 밖으로 나온 날 제게 두부를 던진 그 여자더라고요. 저를 봐도 놀라지 않는 걸 보면 그 여자는 일찌감치 저와 제 아들이 부자 사이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모르게 잔망스러운 그 여자를 다짜고짜 끌어내어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그 여자는 절 뿌리치며 노려보더군요. 나 의찬이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당신 아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곤란하지? 당신 정체에 의찬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게 좋을걸? 의찬아! 선생님 왔다! 라면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제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이 반갑게 나오면서 저는 일순간 얼음이 되었고 그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제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말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났는데 아들이 한번 쭉 연결하는 걸 치니 제법 잘 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기특한 나머지 얼마나 치나 몰래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다음 주자는 아들이 아닌 그 여자였네요. 피아노 연주를 손수하며 아들에게 레슨하는 여자는 숙련된 솜씨로 연주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와 라는 탄성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뭐 저런 멋같은 여자가 저런 감동적인 연주를 하나. 그 자리에서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들과 그 여자가 연주를 멈추며 제 쪽을 바라보았고 민망한 나머지 저는 문을 닫고 얼른 나와 소매로 눈물을 훔쳤네요. 그 이후로도 그 여자는 레슨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레슨을 마치고 나가는 그 여자에게 저는 같이 따라 나간 후 레슨비를 봉투에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이번 달 의찬이 레슨비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고 점잖게 얘기하니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며 돈 봉투를 챙기고서 제게 캥길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누구한테 사기친 돈일까? 요새도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고 다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울컥 화가 나서 딱 잡아 떼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사기친 돈? 당신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고 싶어? 우리의 선생님이라 좋게 대해줬더니만. 좋게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며 한껏 비꼬고는 가버렸네요. 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열이 확 오르는 게 저도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레슨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 여자가 갈 때쯤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 후미진 달동네 같은 곳에 낡은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티나게 생겨서 좀 좋은 곳에서 살 줄 알았더니만 참으로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녀를 맞더라고요. 화영이 왔니? 얼른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아빠가 걱정 많이 하셨어.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난 거야? 응, 저녁 먼저 먹고 있지. 뭘 날 기다리고 있었어.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다음부터 제때 꼭 식사하세요. 아, 춥다. 얼른 들어가 엄마. 라며 살뜰하게 엄마의 팔짱을 끼며 들어가는데 그녀의 엄마는 아픈 것처럼 수척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도 계속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 여자의 엄마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봤던 것 같아 계속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불현듯 번뜩 뇌리를 스치더군요. 네,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오기 전에 한탕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사탕발림에 넘어가 일가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와 제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먹튀를 해서 울며 불며 고소하기도 했었죠. 울며 불며 했던 그녀의 엄마가 떠올라 그 딸이 무슨 목적으로 제 아들한테 접근했는지 괜히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말의 양심 한 조각인지 피해자 가족에게 저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돈은 다 썼기에 저는 겸사겸사 남은 돈을 어느 정도 모아 그 여자가 레슨을 왔을 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당신네 가족한테 피해준 거 지금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일단 이거 받아요. 제가 빚진 돈은 차근차근 갚을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에게 피해는 주지 마셔 라고 말했고 그 여자가 봉투 안을 보더니 가짜않게 웃더라고요. 하며 그 돈을 봉투에서 빼낸 뒤 제 얼굴에다 던졌습니다. 겨우 이걸로 우리 가족이 상처받은 걸 대신하겠다고? 당신이 사기친 그 돈 내 결혼 자금이었고 내 동생의 등록금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한 푼 두 푼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기도 했고 당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아빠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풍화서 거동도 못하게 됐고 우리 엄마 평생 죄책감에 살게 되었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근데 이런 걸로 고작 이런 걸로 피해가시겠다? 나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여자의 슬픔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리 남의 돈을 떼먹을 생각을 했는지. 애초에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로 손을 씻어야 되지 싶더라고요. 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제 2의 제 3의 피아노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음 했습니다. 깊게 반성한 후 저는 계획했던 사업 구상을 접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분식점을 하나 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딴 분식점은 어렸을 적 제가 그리 학교 앞에서 먹고 싶었던 떡볶이, 순대, 오뎅 등등 옛 추억을 회상하며 만들어서 팔았죠. 이래봬도
제가 손맛은 좋은 편이었거든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푼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만을 했습니다. 인심후하게 장사해서 무엇보다 꼬마 손님들이 많이 몰렸는데 애기들 보니까 우리 아들 어렸을 적 생각이 나서 더 많이 베풀었어요. 이참에 좋은 활동도 하고 싶어서 판돈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 쓰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량의 분식을 만들어 기부도 했습니다. 이런 제 선행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절 날개 없는 천사로 불렀고 노인분들께서는 항상 제게 복받을 거란 덕담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그 여자와 함께 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빠,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 우리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이 줘요. 선생님, 제가 쏘는 거니까 여기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라면서 척하니 지갑을 보여주는데 공짜는 없다며 기꺼이 돈을 내려온 아들의 경제관념을 보니 참 훈훈하더라고요. 자격 없는 내 밑에서 자라긴 너무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내 귀한 우리 아들을 위해 저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낌없이 내왔고 그 여자는 절 유심히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앙 다물었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고는 같이 차린 음식을 먹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이내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며 음식물을 개워냈고 아들에게 미안하단 얘기만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그 여자한테는 뒤늦게 개과천선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역겨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변한 제 모습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곧장 아들과 함께 잘 찾아와 제 음식을 먹고 가고는 했습니다. 종종 포장도 해갔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 돈을 내고는 했죠. 몇 번 그러니 저는 웃으면서 넌 특별히 돈 안 내도 된다고 네가 돈을 내면 아버지가 입장이 뭐가 되냐고 했더니만 아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공짜 싫어하시거든. 여자하고 같이 갔으면 남자가 돈 내는 게 맞잖아. 아빠가 불편한 것도 싫고 선생님이 돈 내게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가 내는 거야. 라며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아들의 의도를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 녀석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말이죠. 그 여자는 이후로 제 과거에 대해 건드리지 않은 채 정말로 진심으로 학부모로서 절 대하며 레슨비를 받고서 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퇴근이 늦어 그 여자를 못 봤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이 고3이 되면서도 레슨을 계속 받길 희망해서 혹여나 입시에 방해가 될까 싶어 피아노는 대학교 입학한 후 다시 배우자 했지만 아들은 놓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음대를 갈 건 아니었지만 입시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취미가 피아노 치는 거라 얘기를 해서 저는 계속 아들 곁에 그 여자를 붙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어느 날 재료 소진으로 인해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을 때 레슨을 막 마치고 나온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웬일인지 제게 인사까지 하며 지나치려 하는데 그 여자를 붙잡고 잠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도 기꺼이 응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맡아줘서 고마워요. 미운 감정에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법도 했을 텐데 선생님 돈은 제가 이자까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이미 갚으셨는걸요. 안 갚으셔도 돼요. 깨진 접시를 어떻게 붙이겠어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의찬이를 봐서라도 다 잊고 살려고 해요. 아버님도 개과천선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이제 와서 새 삶을 망치는 건 도리가 아니죠. 앞으로도 의찬이한테 부끄러운 짓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육성으로 뱉었고 여자는 뜻모를 표정을 짓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 아들은 덕분에 무사히 수능을 치렀고 지방의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록 유명하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대학생이 돼줘서 고마웠고
지방에 자취방을 얻어줘서 학교를 다니게끔 마련해 주었네요. 그런데 아들은 대학생활을 너무 즐기는지 제게 연락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연락할 때도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연락 자체가 잘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혹시 이 녀석이 사고를 친 건 아닐까 찝찝한 감이 들어 내친김에 가게를 하루 쉬고 지방까지 아들의 학교를 찾았는데 오이찬이요? 그 학생 이번 학기 휴학하고 학교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버님께서 모르셨어요? 라는 말에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장에 아들의 자취방을 찾았는데 저는 아들의 자취방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네요. 바로 아들이 그 여자와 제가 얻어준 그 자취방에서 살림차려 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자와 엮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그 여자는 아들보다 8살이나 많았고 결혼할 사람까지 있었던 여자였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 여자와 그런 사이가 됐는지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향해 어떻게 부모를 속이고 그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있냐고 뭐라고 하자 아들은 저를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다른 사람 속여도 되고 난 안 돼요? 나 선생님 아니 내 여자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 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속여서 상처받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아빠 속인 건 그나마 양호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새파랗게 질려 아들을 끌고 나오려고 했고 뒤에서는 여자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비극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의 큰 그림이었나 싶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막산 대가로 그 여자한테 속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절 몇 년 동안이나 보지 않은 채 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그 여자가 아들한테는 진심이었던 건지 내 아들은 그 여자와 혼인신고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여자를 원망하고 지난 제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생각보다 잘 살아나가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아들과 등지고 사는 대신 분식집을 운영하며 많은 꼬맹이들에게 어린 아들의 모습을 찾아내며 대리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 지은 만큼 많은 선행들을 베풀며 살아갈 거고요. 제 아들이 언젠가 절 다시 찾을 날만을 기대하고 고대한 채 다시 아버지가 되고픈 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녀를 볼 때는 며느리로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지난 과오에 대해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고 사연을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